하나님께서 저희 찬양에 오늘 찌지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사명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아름답고 감동 어린 노래 불러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에는 태계홍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양종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을 이상우 박사님 뉴스타트 센터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처럼 행복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여금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회자와 삼으로서 백성들의 참된 귀감이 되어서 이 기배를 통해 교회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이
최종적인 약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와 사모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심령에서 나오는 말씀과 기도로 영육간의 우리 백성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 센터에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지친 수많은 영혼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마시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들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주님의 세우신 종에게 하늘에서 온 지혜와 영감을 주시옵시고 저희들 하여금 이곳을 떠나갈 때는 정과 또 다른 모습으로 이곳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이 경험이 저희들의 평생의 사역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생명적인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스태프들, 자원봉사자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생명은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는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우주의 사단이 가르치는 기는 입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죠. 그냥 있는 거죠. 큰 구별점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을 발견한다는 것은 힘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것이 놀라운 체험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제가 옛날에 사실과 진실이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 얘기도 알고 보니까 힘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폭포를 보고 참 이거 이렇게 보면 굉장하죠. 이게 관광버스 아니에요? 여러분을 헬리콥터 관광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150불씩 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폭포죠. 예,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예. 결국 아름다움을 보았다는 것은 힘을 보았다는 것이고 힘을 보면은 그 힘이 내 유전자를 팍팍 켜줍니다. 그렇죠? 근데 꼭 같은 것을 보고도 그거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아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우리 친구 담배가 없으면은 살 맛이 없다는 친구를 여기다 데리고 갔더니 야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멀리 왔냐. 이 친구의 유전자는 꼼짝도 하지를 않는 겁니다. 힘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인생을 이 지구상에서 같은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은 힘과 함께 사느냐 힘 없이 사느냐가 생명과 함께 사느냐 생명 없이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 안에서 혹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아니래도
이 힘의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아주 익사이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뉴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 그때까지는 이 자연계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뉴턴이 사과밭에 탁 놓이는데 사과가 탁 떨어졌어. 처음 떨어질 때는 뉴턴이 생각하기를 익었구나. 두 번째 탁 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어 봐라. 이게 왜 떨어지지? 왜 뉴턴이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왜? 어떤 물체든지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일 때는 반드시 그 물체에 에너지가 작용해야 된다는 것을 뉴턴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오세요. 일로 오세요. 특별대고에 일로 오세요. 그래서 사과에 그 익었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과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과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이게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이 사과를 어떻게 해요? 땡기고 있는 힘, 인력이 있다는 것을 와, 깨달았습니다. 네. 온 세상에서 처음으로 혼자 깨달았어. 미치는 일이죠. 그래서 뉴턴이 친한 친구 용국이한테 갔어. 용국아, 사과가 왜 떨어진지 알아? 그랬더니 용국이 뭐라 그랬게? 너 이상하구나. 병원에 좀 가봐라. 힘을 체험한 사람과 인식한 사람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은 벌써 살고 있는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는 사람이라고. 왜? 우리는 힘을 인식한 사람. 아, 그 다음에 미숙이한테 가서 또 물어봤더니 사과가 왜 떨어진지 아냐? 땅이 땡긴다 그랬더니 뭐 어째?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이 낫는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 못한 사람 많습니다. 예. 그 말씀 속에 힘으로 꺼져 있던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 예. 근데 알고 보면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는, 물질은 힘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자, 원자입니다.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네,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샤아, 돌고 있죠. 원자 핵, 모든 물질의 기본 단위가 원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원자 핵을 확대해서 보면은 중성자와 양성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중성자는 전기를 띄고 있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이 양성자들은 무슨 전기를 띄고 있죠? 양전기를 띄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보고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기적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을 수가 뭐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뭐가 없으면. 힘이,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이 양전기를 띈 양성자 두 개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돼요? 밀어내는 힘이 있는데 이게 가까워질수록 밀어내는 힘은 이거는 엄청난 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외부에서 이 양성자들이 막 폭발하지 않게 하는 뭐예요? 야!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네.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강의를 듣고 계시지만 사실은 야! 이러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깨달으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힘이. 우리는 그 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힘이 없어져 버린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있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가 안 됩니다. 있지도 않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이러한 기본 원리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뭐요? 있다. 진화론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건 완전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힘이 없으면. 사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기에 기적은 뭐예요? 예? 여기에 기적은 뭐예요? 예. 원자 핵의 기적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기적은 뭐예요? 전자가 튀어나가지 않는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 질량을 가진, 무게를 가진 전자가 뭐예요? 빛의 속도 이상으로 회전하는 데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팍! 안 튀어나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럼 왜 그래요?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힘이 있어. 그 전자를 튀어나가지 않게 하는 힘을 electromagnetic force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자기력. 그 다음에 이 원자 핵을 폭발하지 않고 양성자가 확 분리되지 않게 하는 힘을 뭐라 그래요? nuclear strong force, 핵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핵 안에는 핵강력과 핵양력, 약한 힘. 그 중성자 적당히 이렇게 모아주는 힘. 그 다음에 이제 중력, 뉴턴이 발견한 중력. 그래서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 네 가지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적 원칙입니다. 그러면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물리학자들이 모릅니다. 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수리물리학적으로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어디서 그러면 그 힘이 솟아나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캠브리지의 스티븐 호킹스 박사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종교적인 신은 믿지는 뭐예요? 않지만은 이 우주를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서의 신이라면 그 신은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한 힘의 원천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이 존재하고 있다. 그 힘을 공급하는 존재를 나는 God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킹스 박사의 힘은 그 God은 결국은 뭐예요? 물리학적인 범신론적인 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일로 돌아가서. 이 힘의 본질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질이 뭐길래 이렇게 하느냐.
첫째, 이 힘은 존재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죠? 이 힘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도 존재하지가 않아. 존재하게 하는 힘. 그런데 이 제가 몇 가지 힘이라 그랬습니까? 네 가지 힘. 그래서 이 그렇다면은 이 네 가지 힘이 서로 각각 다른 힘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힘은 아닐 것 같아. 그저 같은 힘인데 그것이 원자핵에 작용할 때와 전자에 작용할 때와 이 또 큰 단위에서 사람과 지구 간에 지구와 태양 간에 작용할 때 이게 다 같은 힘일 텐데 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그 분야가 다를 때마다 우리 사람들이 뭐예요? 그 명칭을 다르게 붙인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필두로 해서 그 이 네 가지 힘들이 결국은 뭐예요? 알고 보면은 한 가지 힘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추정을 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증명해내기 위하여. 그래서 증명이 착착착착 지금 돼서 거의 이 네 가지 힘이 각각 다른 힘이 아니라 한 가지의 힘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호킹스 박사가 거의 이루어놓은 업적입니다. 그 학설을 뭐라 그래요? 예? 그 한 가지 힘 속에 모든 것이 존재한다. 그것을 대통일장 학설이라 그럽니다. The Grand Unified Field Theory. 이거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랜드 대 그랜드 유니파이드 그 다음에 field theory. 이 필드를 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이라는 우리가 자장 그러면은 자석을 갖다 놓으면 그 주위에 뭐가 생겨요? 자기 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은 이 공간은 뭐예요? 에너지 장입니다. 우리가 장 속에서 살고 있어. 이 장이 없다면 우리는 없어. 아시겠어요? 전선의 전기를 통하면 전선주에 뭐가 생겨요? 자기 장이 생겨요. 에너지가 있는 곳은 장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 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장 학설. 그러면 이 한 가지의 하나의 에너지가 나와서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서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한 가지의 에너지 여러 가지 네 종류의 다른 형태로 나타난 이 에너지 에너지의 본질은 뭘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은 완전히 물질 세계에서의 에너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생명체에 작용하는 우리가 생기라고 불렀던 에너지와는 뭐예요? 이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중력, 전자기력, 핵력, 핵강력, 핵양력, 그 다음에
생명력, 그 유전자를 켜주는 생명력, 이게 하나 더 들어가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가 되는데, 이 네 가지는 통일이 됐는데, 이 다섯 번째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 아시겠어요? 성경적으로 하면 얘가 통일이 돼야 돼요? 독립해 있어야 돼요? 예? 네? 통일이 돼야 됩니다. 왜? 모든 것이 뭐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결국은. 예. 네. 네. 그럼 이거를 지금 이 생기는 과학자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일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이걸 통일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자 핵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시키고 계시다. 네?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뭐예요?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뭐 그것도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에 대한 얘기고 사람의 그 생명체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나갔으니까 근데 만물이 하고 나오는 데 없어요 어디? 예? 예? 어디요? 제가 아는 데는 목사님들 중에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뭐요? 섰다는 상당히 어색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섰다는 말이 좀 이상해. 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 아, 조금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한글 킹 제임스를 보면 만물인 그로 말미암아 뭐요? 존속하느니라. 막 그거 섰다는 표현보다는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적 지속적으로 뭐요? 흐지부지 되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자 핵이 뭐예요? 폭발되지 않고 존속시킨다. 괜찮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도 그 안에서 존속합니다. 좋아요. 그럼 영어 성경을 한번 봅시다. 킹 제임스를 보면 All by him 그로 말미암아 all things 뭐요? consist. 예. 예. consist한 말 참 좀 멋있는 말입니다. 뉴 킹 제임스는 어떻게 되는데? consist. RSV. 아, 여기 좀 쉽게 써놨네. 예, 여기 아주 알기 쉽게 써놨네요. And in him all things 뭐요? Hold together. 예, 훨씬 낫죠,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RSV를 참 좋아합니다.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hold together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서로 붙잡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함께
있도록 하는 hold together.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중국하고 한국하고 핸드볼 게임 할 때 이제 중국 팀이 막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막 이게 안 된다고 게임이. 그럼 코치가 미국 코치랑 뭐라 그러겠어요? You guys hold it together 그래요. 흩어지지 말고 뭉쳐 단결해. 근데 이거 hold together.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많이 미국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일상생활에서 hold together. 운동 시합에서 특히 많이 쓰고.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이 날 뻔했지만은 우리가 잘 hold together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 이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뭐예요? All 뭐예요? Things, 만물. 만물이 그 속에서 hold together 하고 있느니라. 결국 hold together 시키는 힘은 이혼할 뻔 했는데 hold together 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We almost got divorced. However, we hold together. Now we are happy.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hold together.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에서도 결국 뭐가 있어야, 무슨 힘이 있어야 돼요? Hold together 시키는 힘이 필요하다. 자. 자. 이거를 그냥 얘들 혼자 그대로 놔두면 절대로 hold together 할 수가 뭐예요? 없지요. 그러니까 핵강력, 핵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것들은 다 뭐예요? hold together. 함께 유지하도록, 그리고 첫째 존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hold together, 함께 얘들이 함께 함으로 인하여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산소 원자는 산소 원자로서, 그렇죠? 질소 원자는 질소 원자로서. 그래서 질소 원자가 있어야 아미노산이 되고, 그래야만 단백질이 생산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실제로 부속품은 다 같아. 중성자, 항성자밖에 없어요. 산소라고 해서 뭐 원료가 다른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단백질 분자가 생길 수 있고 산소원 있고 그다음에 질소가 있고 이래 가지고 장조가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의미 있는 존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서로 헤어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헤어지지 않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 부부가 팍 헤어지고 나면은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그렇죠. 지금은 사모님인데. 헤어지고 나면 뭐요? 이제 사모님도 아니고, 처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이 목사도 이제 곤란해져. 그렇죠. 이 hold together, 우리가 어떤 combination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게 뭐예요? 의미 있게 존재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은 결혼 관계 있지만은 이 두 사람 사이에 hold together 하는 힘이 없다 이거야. 그러면 이 결혼은 의미 없는 결혼이다. 그러니까 hold together 시키는 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요.
그러니까 온 이 여기에도 이 원자핵에도 작용하는 이 힘이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힘이 물질계에 물리학적으로 역사할 때는 핵강력이 된다는 말이죠. 그 힘이 사람에게 작용할 때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유전자에 작용할 때는 생명력이 되는 것이죠. 네. 이래서 모든 힘의 그 근본 출처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속이다. 이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대통일장 학설을 이제 우리가 갈파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세요. 결국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 큰 무게를 가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도 그 거대한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물체들 자체가 가진 소위 말하는 내재하는 뭐요? 힘이 아니고 외재하는 힘입니다. 이 물체 외부에 존재하는 힘이 물체에 작용해서 무엇으로 작용했습니까? 그 에너지 장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있게 하고 홀드 투게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없어. 우리는 갈라져야 돼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힘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힘은 그래도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 의미 있는 존재가 돼. 결국 사랑 아닙니까? 서로 밀어내려는 힘을 뭐예요? 밀어내지 않도록, 갈라지려고 헤어지려고 하는 것을 헤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증오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가족관계에서 떠나면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까? 예. 교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사건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교인들이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죠. 교회가 쪼개지고 분리자 분산되고 hold together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계의 hold together 하는 힘이나 우리 인격체들의 인간들의 hold together 하는 힘이나 그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예, 네,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별들의 움직임을 주관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그 물질의 그 호르몬을 뭐예요? 호르몬 입자를 그 고유파를 가진 호르몬 입자를 어느 유전자에 어느 안테나에 갖다 붙일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자, 여기 제가 지난번에 잠깐 잊어버리고 강조를 안 하고 지나간 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유전자 회복시키는 아저씨들 봤죠. 그렇죠? 봤는데 자 보세요. 이 아저씨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개 중에 한 개의 정확한 부속품을 골라서 오는 것도 기적적입니다. 그렇죠? 기적적. 그런데 더 기적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세포 한 개 속에 이 유전자를 쫙 펴면은 이러한 이 염기의 쌍, 이게 쌍이죠. 두 염기가 쌍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쌍이 아니라 짝, 한 짝.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base pair라고 부릅니다. base pair. 이 베이스 페어가 몇 개가 있게요? 몇 짝이 있게?
30억 쌍이 있습니다. 세포 한 개. 그 30억 쌍의 짝에 어느 30억 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이게 오는데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몇 억 분의 1이에요? 4분의 1 곱하기 뭐예요? 30억 분의 1 하면은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가지고 오는데 정확하게 여기다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이 염기 한 개를 움직이세요? 안 움직이세요?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환자들에게 이것을 밝혀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지금 삐뚤어졌는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뭐요? 믿으시오. 예. 네. 예. 네. 얼마나 확실한 겁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95%의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식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상구 박사한테 강의를 안 들어도 괜찮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라는 믿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살면은 그것이 치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신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참 이제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고도 무엇을 느끼는 사람이 돼야 돼요? 힘을 느끼는 사람이 돼요. 그 이것을 움직여서 이 120억 분의 1의 확률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제자리를 찾아서 리모트 컨트롤해서 이 아저씨를 찾아가게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것이 바로 생명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생명의 초점만 맞출 때. 그래서 이 생명의 존재를 깨닫고 나면은 대가성 조건이라는 것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모든 조건은 무슨 성 조건입니까? 은혜성 조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세 율법들을 자꾸 무슨 성으로 지키고 있었습니까? 대가성으로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문의 율법이 폐했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대가성으로 알고 있던 율법은 뭐예요? 폐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율법 자체가 폐했다고 말하는 그것은 너무나 심각한 모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뭐요?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를 들어서 율법이란 게 뭐냐? 박사님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여기 율법이 있다. 이 물이 바로 율법 아닙니까? 이것을 줄 테니 받아 뭐요? 마셔라. 이해하고 행하라. 그러면 갈증은 해소가 될 것이다. 그게 은혜성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이 은혜성 조건으로 받아질 때는 폐하는 게 아니라 뭐요?
더욱더 굳게 세우는 이라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율법을 폐하는 쪽으로 갈 때는 이것은 틀림없이 가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더욱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는, 참 좋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아무것도 내재하는 힘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hold together 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스스로 hold together 하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밖에 없다. 그렇죠? 그 스스로 계신 자로부터 뭐예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에너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 그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의 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생물학은, 생물학과 의학은 상당히 물리학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학은 이미 뭐요? 내재하는 힘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확실히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이 그 원칙을, 그 물리학적인 원칙을 생물학 속으로 받아들이지를 뭐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만은 저 힘하고 뭐요? 다르기 다르다. 생명력은 현재 우리 속에 뭐요?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알겠어요. 예. 그것이 이 세상의 통념입니다. 지금 현재. 예.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아주 단순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바로 창세기 2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뭐예요? 그 생기를, 예, 불어넣으시니, 코로 불어넣으시니 살았지. 인간 속에 내재하는 힘이 있어서 살아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대 생물학자들은 생명체 속에는 내재하는 힘이 있다고 그런 거죠. 예, 물리학적 원칙과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강력, 핵양력, 이 원칙과 생명 원칙을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상은 결국 영혼 불멸설의 잔재 의식입니다. 예. 그 증명해낼 수 없는 뭐예요? 혼이 있다고 하는 그 잔재 의식 속에 그것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의 힘은 그 물리학적인 힘과는 뭐예요? 다르다는 그런 개념이 애매하게 지금 들어있어서 자꾸 생명체 안에는 생명력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석훈이 아까 금방 집어넣으란 게 어디 갔지? 그게 내재하는 힘, 그 슬라이드를 내가 집어넣어. 여기. 그게 가 있구나. 자,
엘렌 화이트 쓴 글입니다. 교회 정원 1권 290. 만일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하고 기만하여 그들이 위대하고 선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뭐예요? 내재하는 능력이 그들 속에 있다고 믿게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다고 믿는 내재하는 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과학자들이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생명체도 결국은 알고 보면은 흙이요. 물리학, 물리화학적인 존재 불과하다고. 그러면 내재하는 힘이 뭐예요? 물리학적으로 없으면 물리학적으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서요? 마음을 흐리게 하니까 그 똑똑한 과학자들도 그 물리학적인 원칙을 생명체에다가는 뭐예요? 적용하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똑똑한 과학자들이 아주 똑똑한 과학자들이 물리학적인 원칙 인체도 물리학적인 원칙대로 돌아가고 뭐예요?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학문을 그러니까 바이올로지하고 피직스 물리학과 뭐예요? 합해야 된다고 해서 바이오피직스라는 학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해. 네. 아시겠어요? 근데 네. 피직스 그러니까 물리학을 물리학적인 힘을 핵강력 뭐 이거 적용해봐야 그것이 그 핵강력 그 물리학적인 모든 힘들이 힘들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은 뭐예요? 생명체의 작동은 아직도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이신 분 그러니까 이 인격체인 생명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격체이신 창조주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 에너지, 예,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은 뜻 아닙니까? 생각, 마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재.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대로 뜻이 기계를 뭐요? 구조를 움직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기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이 뭐요? 자기의 뜻으로 우리 유전자들을 조정해서 살아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리학적인 원칙을 딱 갖다 붙이면은 확실하죠. 그러나 우리 인간의 특권은 하나님이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록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뭐를 창조했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지 지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기는 뭐요? 싫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에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한 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건 죄가 들어와서 이 멸망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벌써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진짜 사랑이신 분이 아니라면은 도저히 피조물에게 뭐예요? 자기가 내가 알아서 다 조절하고 싶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조절 그 독재적 권력을 어떻게 해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서로 mutual 뭐예요? mutual agreement. 예. 서로 뭐예요?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변론하자. 한번 대들고 싶으면 뭐요? 반박하고 싶으면 반박해봐라. 우리가 대화해서 풀어보자. 여러분, 피조물하고 창조주가 대화한다는 게 그게 참 힘든 얘기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이야. 자,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나타나 있다고 보십니까? 피조물에게 자기하고 완전히 클래스가 떨어지는 피조물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토론하자. 왜? 피조물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봐야 피조물 차원에서 고집을 부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아들이 4살이다, 5살이다. 그럼 아버지하고 토론을 하면은 사실 토론이 뭐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이 아빠는 하겠다는 거예요. 토론하겠다는 거야. 너가 하고 토론하겠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크리스천 정신이 상당히 투철한 나라 아닙니까? 원래 기독교로 세워진 나라인데. 그 미국서 살아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난 애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려고 그래. 그렇죠? 아빠 시킨 대로 법대로 가. 치과에서 그래. 뭐 이런 식이 우리는. 근데 미국에서는 절대로 그거 안 통해요. 그거 안 통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유의지를 그렇게 존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해요. 싫어,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럼 아빠가 있잖아, 그거는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아니야. 그래서 최대한 대로 시간을 뭐요? 엄청 소모합니다. 토론하느라고. 제가 손자가 하나 있거든요. 우리 큰딸이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큰딸이 드디어 결혼해서 이제 손자가 나는데, 제가 하나님을 딱 믿고 나서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을 때가 걔가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9살. 이제 9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딱 받아들이고 느낀 게 뭐냐고 하면은, 와, 이 하나님 진짜 멋있다. 왜? 저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그게 미션 스쿨 아닙니까? 맨날 체플하고 그런 학교인데, 그게 이제 또 예수 믿는 애들이 많아요. 저는 막 걔들을 막 죽으라고 못 살게 굴었어. 이게 원래 그때부터 입심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비 틀어가지고 비꼬아서 모욕감, 모멸감을 주는 데는 선수거든요. 제가 그 제일 골려준 친구가 아직도 생생해. 그 녀석 이름만 생각하면 지금도 미안해. 방영수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녀석이 어떻게 예수를 열심히 믿는지. 그 놈만 찾아댕기면서, 야, 새끼야. 그 비비 꼬아가지고 아주 똥을 만들어 놓고 밥을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요, 제가. 나는 뭐 절대로 예수합니다. 그러고 철두철미한 무신론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강제로 믿게 하시지 뭐요? 않았다는 거죠. 저를 믿게 하신 하나님 뭐요? 저를 극좌에서 어떻게 해요? 중도로. 제가 부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뭐예요?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것도 극우로 금방 안 만들고 어떻게 해요? 중간쯤 딱 공격. 그것을 제가 느낄 때마다, 이분 참 멋있는 분이다. 인간을 강제로 뭐예요? 조절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걔를, 그 우리 딸을 제가 키울 때, 그래서 그것을 느끼고 나니까
이거를 우리 애들한테 가르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모아놓고 아빠가 이런 아빠였어. 연세대학교 생일 때 이렇고 철두철미한 무신론자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벌 한 번 준 일이 없고 그래도 강제로 나를 믿게 한 일이 없고 순수하게 아빠의 진정한 선택으로 믿을 때까지 이 하나님은 뭐요?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당신이 진짜 있다면 믿도록 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믿도록 하신 분이야.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아빠도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목사님들한테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선택의 자유가 있다. 지금부터는 토론한다.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게? 야, 들어! 대학도 아무 데나 못 가. 어딜 가야 돼? 하버드! 결정됐어. 하버드 가면은 스포츠카 사줄 거고, UCLA 이런 데 가면은 없어. 너희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돼. 뭐 이런 식이요. 강제.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게 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선택의 자유가 하나님의 품성의 아주 키포인트더라고요. 이 마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저는 그런 꼴을 못 봤죠. 근데 이제 그때 엄마 하는 말에 의하면은 아빠 차 소리가 아빠 벤츠가 차고에 웅 하고 들어온 소리는 차고 문 열리는 소리 나거든요. 리모컨 하면 차고 문이 쫙 열리죠. 그럼 오 하는 소리 나면 얘들이 텔레비 보고 놀다가 막 후닥닥 가까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척. 아빠가 뭐 공부 안 하면 야단치니까. 우리 의사들 간에는 누가 먼저 성공하느냐도 경쟁이지만은 일단 성공을 하고 나면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경쟁하는 거예요. 그 경쟁 사회예요. 우린 이 머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식의 머리로서 내 머리를 증명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애들 불러놓고 너희들은 하버드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아빠는 더 이상 하버드를 고집하지 않겠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빠의 자존심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애들이 막 존경의 눈초리로 보더라. 아빠 정말 막 믿기질 않는 거야. 그 아빠의 자존심 그렇죠? 하버드 자존심. 우리 딸은 하버드 갔다. 이러면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선망의 눈초리 보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포기했잖아요. 왜 포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하버드가 별 필요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들이 막 경이로운 눈초리로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하버드 안 갔대. 진짜야 아빠. 진짜야. 보니까 막 이 네팔을 느낄 수 있던 모양이야. 그렇죠? 진짜라는 것은. 그러더니 우리 큰딸하고 작은딸이 서로 마주보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살았다. 그 살았다 소리를 듣는 순간 아하, 하버드를 포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리고 얘들이 어느 이류 삼류를 가도 나는 뭐예요? 애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 살았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하, 얘들이 자유가 없었구나. 내 자식들이 자유가 없었구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키웠는데, 그렇잖아요. 예수쟁이 욕하도록 키웠다고. 키웠는데 그래도 벌 한번 주지 않고. 그래서 살았다. 그래, 살아라. 그래서 내가 그 살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내가 선택의 자유를 더 줘야지.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은 그래서 참 선택의 자유 때문에 선택의 자유 주고 나니까요 골치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준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뭐요 결심인지를 제가 잘 체험적으로 압니다. 어릴 때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뭐 현미 먹어 뭐 이런 거 안 했어. 내가 혼자 먹어서 먹었지. 그래서 저는 내 혼자 먹고 내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애들이 뭐요? 자기들이 선택해서 할 것이다. 이런 사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딸아이가 하루는 오더니 아빠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걔들이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댕겼어요. 근데 기숙사가 있고 댕겼는데 그 교회 학교 애들은 요새야 뭐 미국의 교회 학교 애들도 기골이하고 뭐 다 해. 하지만은 그때만 해도 그때가 1981년 2년이니까 벌써 뭐 7, 8년 전이니까 뭐 아주 엄격했어요. 근데 얘가 하루는 아빠 선택의 자유 아직도 유효해 그래. 아빠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건 영원한 법칙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절대로 나는 그것을 만약 아빠가 선택의 자유를 줘놓고 그것을 취소할 때는 아빠는 공의의 아빠가 아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공의가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취소하고 억압할 때 하나님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 아닙니다. 공의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그건 전 체험적으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는 공의를 유지할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I understand your justice. 아빠의 그 의로운 약속을 자기가 믿겠다 그래.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자기가 자기의 지금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말하겠대.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귀고리를 선택을 했대. 귀고리를. 그래서 귀가 딱 차더라고요. 귀가 꽉 맥혀. 근데 이미 뭐예요? 선택의 자유를 선언하고 이게 공의를 지키려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겠냐? 그래서 앉아서 토론했어. 아빠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난 하고 싶다니까. 오케이. 그러면 사흘만 기다리자. 그런데 그게 얼마 되냐 그랬더니 그 뭐 귀 뚫는데 뭐 한 50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아빠는 그 50불을 보조하지 않기로 선택한다. 지도 선택의 자유 있으면 아빠한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가 뭐라는지 알아? 물론 나는 아빠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서 이미 50불을 모아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정의 대립이 없는 거예요. 왜? 원칙을 지키니까 감정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원칙이니까? 창조주의 원칙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네 선택대로 해라. 그러면 내 사흘만 더 참아라. 그거 양보하겠냐? 그랬더니 오케이. 사흘 후에 하겠대. 그래서 저는 왜 사흘에 가면 사흘 동안 제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마음을 변화시켜. 왜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강제로 안 돼 그거는 공의롭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스무스하게 뭐예요? 바꿔서 자기가 안 하겠다는 선택을 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이제 했죠. 그런데 뭐 3일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럼 하나님이 지금은 안 되니까 좀 이따 하실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이제 갔죠. 그 귀금속 상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귀를 뚫어주더라고. 근데 애를 이제 탁 이 높은 의자에 앉혀놓고 여자 둘이 여자 종업원 둘이가 이 총 같은 걸 가져와서 여기다 끼더라고요. 끼고 하나 둘 셋 탁 방아쇠를 당기니까 촥 하는데 뚫렸어. 그 피가 쫙 나더니 뭐 닦더니 그 다음에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탁 그 금으로 만든 거. 18K인가? 그걸 다 끼워주더라고. 와. 근데 이제 처음 가니까 16살이 아직도 안 됐기 때문에 아빠가 사인을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사인을 하는데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게? 우리 딸을 마귀한테 팔아넘기는 게. 내가 사인을 하다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마귀한테 사인을 해서 넘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반짝반짝한 거를 붙이고 나오는데 그게 꼭 짐승의 표 같더라고. 화가 나서 죽겠어. 그 믿음 좋다는 그 당시만 해도 그때 그 미국 사람들 제가 한국 교회보다 미국 교회 먼저 제가 알려줬어요. 큰 그 워싱턴 대회 야영 집회 그때 그 만 명씩 모이는 그런 집회에 가서 막 일대 막 센세이션 일으켰다고요. 그래서 미국 교회에 쫙 퍼졌는데 그 믿음 좋은 이상구 박사의 딸이 뭐예요? 이 짐승의 표를 하고 이제 이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가만 안 있을 거라. 그때는 학교에서 그 가만 안 있었어. 틀림없이 나를 오라 가라 할 거고 이제 뭐 정학 처분을 하든지 뭐 안 빼면 뭐 정학이라 뭐 또 안 빼면 뭐 대학이다 이 뻔해. 그 얘기를 딸한테 다 했죠. 그래도 딸은 해보겠대.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하나님밖에 믿을 게 없잖아요.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그때 나는 성을 내지만은 애한테 성을 못 내겠더라고. 왜? 선택의 자유를 줬는데 왜 성을 내? 근데 나는 막 화가 나는데 애한테 할 수는 없어. 그때 아 성내지 않는 사랑의 이유가 선택의 자유 때문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빨리 타! 가자! 이럴 수도 없더라고.
그건 뭐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물에 행하는 거죠. 그 선택의 자유를 준 사랑은 물에 행할 수도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물에 행하지 않아요. 아무리 악해도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복음의 진수가 그 아픔 속에서 그 사인했죠. 짐승 옆에 붙였죠. 그거를 사랑해야 돼 또. 그런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막 학교에서 뭐 또 뭐 정학처분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막 속이 막 아파서 죽겠어요. 막 아, 막 쳐다보면서 성낼 수는 없고 막. 제가 싸늙을 해졌죠. 그러니까 뇌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 얘는 이제 막 그래서 제가 차 문 열어서 타. 제 성질 곁에서 뭐요? 타! 그랬을 텐데 타. 그래서 내가 막 얘가 이제 차 탁 탔어요. 그래서 전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죄를 지어놓고 자기가 아빠 원하지 않는 나쁜 짓을 뭐요 했다는 걸 자기가 뻔히 알죠. 아빠가 선택의 자유를 준 것 때문에 아빠가 지금 오래 참고 있다고 하는 걸 다 알지. 예. 예. 얘는 이제 아빠가 안 되겠어 이럴까 봐 겁난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눈치만 이제 보고 있으면서 애가 묻는 말이 아빠 나 사랑해 줘. 죄 지은 인간이 얼마나 사랑이 뭐요 그리운지가 나타나. 아빠 시동 걸기 전에 나 등 한 번만 두들겨줘. 안 되는 거요. 그래서 제가 핸들을 잡고 주님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일단 행동이 옮겨 등을 탁 대는 순간 사랑이 싹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뜻을 내 말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리라 그랬잖아요. 아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때 제가 아빠 고마워. 그때 제가 하나님 죄 하나님과 죄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도통해 버렸습니다. 왜? 죄를 짓고도 뭐요? 사랑해 달라. 그거를 또 사랑해 주니까 고맙다. 이거 신학의 극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면요. 그렇죠. 예. 이거 뭐 논문 필요 없습니다. 이 한 장면이면 믿음으로 말면 끝납니다. 그래도 관계를 단절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 저는 성경을 이런 식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그거를 한 발자국 기도해가면서 나갈 때 막 그 말씀의 그 진수가 뭐예요?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 예. 그래서 확 그래서 이제 자다오. 그러면서 아빠 고마워. 아빠 마음 안 바뀔 거지. 그래서 안 바뀌어. 그 아빠의 뭐요? 의로움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자기가 어떤 짓을 해도 아빠의 사랑은 결코 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다 이제 제가 와서
그 여름 방학 중이었습니다. 그게 굉장히 더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만 수영장이 있었어. 그런데 그게 이제 위마 캠퍼스 안에 있는 우리 집만 제일 크게 지었어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도 있고 수영장 있고 위마 캠퍼스 안에 애들이 다 와서 이제 수영장에서 놀고 막. 그런데 얘는 이게 뚫어놓으니까 수영장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수영하고 노는 거 보면서 아빠 이거 빼버릴까? 그래서 못 참겠으면 빼고. 근데 네가 그렇게 원해서 한 건데 빼려면 빼. 그랬더니 아니야 안 빼. 그러죠. 여자의 마음 오락가락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 이틀 지나고서 염증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빨갛게 이제 부어오르고, 그래서 염증 생겼대. 그래서 제가 또 그 치료해 줬죠. 이제 그 과산화수소 가졌다가 소독해 주고. 그 얘가 이 잠버릇이 좀 나빠요. 자꾸 이렇게 똑바로 자면 괜찮은데 자꾸 옆으로 자고 이렇게 막 벽에 막 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염증이 생겨. 그건 염증이 잘 낫더라고. 근데 저는 그동안에 뭐 하게? 하나님. 계약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더니 염증이 한 두 번 생기니까 얘가 아빠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네가 결정해. 어디까지나 네 선택이야. 왜 제가 그래 빼 그러면 또 여자들은 또 안 빼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이 선택의 자유 속에서 자신의 결정력이 생기더라.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득실을.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소독을 두 번째 해주고 또 수영장에도 아직도 못 들어가고 그러더니 이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 내가 이게 염증 안 생기게 하려고 억지로 모여 이렇게 바로 잤더니 잠을 잘 못 잤어. 잠 못 자고 나니까 막 이게 찌부듯하대. 아빠가 좀 주물러 달래. 그야말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넘쳐. 이거 그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베토벤의 그 스프링 소나타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 아주 그 멜로디가 편안하고 가볍기도 하고 즐겁게 그걸 일부러 틀었어. 저는 그거 들으면은 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그래서 그걸 다 틀어놓고 이제 주물렀어. 그냥 딱 그 음악을 들으면서 아빠가 마사지하는 거. 저도 이제 내 팔을 쫙 보냈죠. 음악을 들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은 것 같아. 그러더니 아빠, 내가 아빠 그렇게 싫어하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좀 후회가 되네. 그럼 앞으로 또 오늘 밤도 뭐예요? 또 잠 못 잘 것 같네. 그래서 그거는 네가 잘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해.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보니 이게 없어. 그거 왜 없냐 그랬더니 못 자겠어 아빠. 그래서 막 빼버렸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배운 거예요. 결국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원칙을
고소하면서 공의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결국 내 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래서 결국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둘째 딸인데 둘째 딸은 굉장히 이쁘고 굉장히 똑똑해요. 하여튼 걔는 특출해가지고 지금 미국서도 그 TV 앵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말빨이란 건 이 뭐 보통이야. 그러니까 언니가 연년생인데 언니가 맨날 꿀렸어. 그러니까 하여튼 외모적으로 뭐예요?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심정을 제가 잘 알았죠. 그걸 안 된다 그럴 수가 뭐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했어요. 뭐 그 후에도 이제 아빠 나 담배 피우기로 했다. 이제 갈수록 뭐요? 귀걸이는 해결이 됐는데 이제 담배가 문제. 그 다음에 아빠 나 술 먹기로 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술 먹다 들켜서 대학 다녔어. 결국 그거를 당하는데요. 이게 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그렇게 지금 당하고 계시잖아. 선택의 자유를 안 줬으면 십자가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품성의 초점입니다. 저는 체험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죄의 본질이라는 것이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루스벨은 그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그런 품성에 대해서 어때요?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 와이프 부인의 말은 분명합니다. 시대 소망 435페이지에 보면은 와이프 부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루스벨은 하나님의 파워는 desire. Lucifer desired the power of God, but not his character. 그의 품성은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루스벨은 하나님이 그 파워는 참 위대하다. 그런데 품성에 문제가 있다. 피조물을 다루는 뭐요? 그 policy의 그 선택의 자유를 주면 이게 우주 정부가 뭐요? 무너질 거라고 하는. 거기서 제가 출발했고 하나님은 그 선택의 자유를 고수하겠다고 그랬고 루스벨은 그 선택의 자유를 고수하면은 우주 정부는 멸망할 것이라고 그랬고 그러면 너는 선택의 자유를 주지 말고 한번 네 뜻대로 뭐요 강제 시스템으로 해보라고 할 때 이 지구는 지금 멸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의 시스템이 성공하느냐.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마약가정 가서 이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순수한 자유의지로 뭐예요? 선택해서 지금 하나님의 딸이 돼 있거든요. 그야말로 뭐예요? 오래 참고 물에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이것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죄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과 관계만은 단절하지 않으면서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결국 돌아오는구나 하는 걸 배웠다. 아빠 나 술 먹기로 했어. 그럼 아빠와의 관계는 여전한 거야. 아시겠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술 먹는 것을 조장한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 속에 자유,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는 그 속에 있는 그 파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그 힘은 이해를 못하면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뭐요? 죄를 조장하는. 그렇게 나,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이 행함으로 말미암는 율법주의와의 투쟁이 그 선택의 자유의 파워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나죠.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선택의 자유를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조 문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저는 이거 처음에 읽을 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거 거창하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시작은 거창해요, 안 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면은 나는 온 우주를 뭐요? 창조하고 소유하며 통치하는 자라. 네.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조금 째째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뭐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건 뭐냐고 하면은 아빠 지갑 안에 지금 뭐요? 지금 아빠가 가진 돈이 지금 천만 원이 있어. 지금 현찰로 천만 원이 있는데 이 가방 속에. 아빠가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주고, 10분의 1만 줄래? 째째해요, 안 해요? 그럼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돈으로 사먹어. 왜 그렇게 째째해, 아빠는? 왜 나 거를 뺏어 먹으려고 그래? 지금 11조 내는 기분이 그렇게 뺏기는 기분이니까 째째하다, 이거 하나님이. 근데 이게 이제 반강제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상당히 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것을 딱 읽으면서, 아, 이거는 하나님의 농담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 너무 구체적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집에 뭐예요? 가만히 있자.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댄다? 만군의 여호와고 좀 이상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건 뭐냐면 아이스크림 사놓고 10분의 1만 안 주면 나는 배고프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 굶게 생겼다.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말을 왜 할까요? 예.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예. 이렇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뭐요? 또 시험하라네. 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켜놓고 직접적으로 시험하라는 거죠. 하하, 여기에 이거는 틀림없이 뭐요? 농담이야. 이거는 지마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은 조건적이 돼버린 겁니다. 11조는 조건적이다. 조건적 11조. 대가성 11조. 내면 복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은 11조가 아주 째째해져 버립니다. 은혜가 11조도 은혜인데, 그렇죠? 이게 은혜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어느 날 제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대. 그런데 치료비가 체납이 돼가지고 그래서 와서 3천 몇백 불을 내고 갔어요. 그것도 캐시로. 그 100불짜리 30장 다 하고 이제 그 이제 다른 환자들한테 들어온 수표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은행에 이제 입금을 할 가려고 차를 타고도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어. 그때 이 녀석이 5살 먹었는데 이 팥빙수를 얘가 좋아해. 미국엔 팥빙수 파는 데가 참 드뭅니다. 가다 보니 마침 팥빙수 파는 데가 있어. 그 들어갔어요. 이제 팥빙수를 살라고 해서 100불짜리를 하나 탁 꺼내주니까 팥빙수는 3불밖에 안 해. 그러니까 그 여자 종업원이 97불을 뭐요? 거스름 돈을 주니까 얘가 아빠를 위대하게 쳐다보는 거야. 망군의 여호와처럼 쳐다보는 거야. 돈 하나 내고 뭐요? 10불짜리 9개에다가 1불짜리 7개를 받으니까 얘가 막 놀란 거야. 아빠, 아빠, you are rich. 이렇게. 아빠는 거부라는 거지. 그래서 아빠 주머니 있는 돈 가지고 이 팥빙수 몇 그릇 사네. 그래서 1,000 팥빙수. 그러더니 얘가 와, 자기로서는 천 그릇의 팥빙수를 믿을 수가 없다. 어떻게 그런 돈이 있을 수 있냐? 아빠는 you're rich. 맞아. 그래서 이제 팥빙수 먹겠죠. 자, 사주고 나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 좋아. 그런데 이 아빠의 욕심이 있어. 아빠도 이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 젊으신 분들 지금 애 낳으면 이게요. 그 애로부터 사랑받고 싶어요? 안 받죠? 안 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잖아. 그 이게 뭐냐면 사랑받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한 숟갈만 달라는 거예요. 그죠? 한 숟갈. 야, 데이빗, 한 숟갈만 줘. 그랬더니 아빠 천 그릇 살 수 있잖아. 이해를 못 하겠대. 그걸 제가 설명을 했죠. 아빠가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행복해 보인대. 왜 행복하겠어? 그랬더니 사줬으니까. 사주는 건 행복하지. 그러니까 너도 주면 행복해. 아빠가 줘서 행복한 것처럼 뭐요? 너도 한번 줘봐. 그럼 더 행복해. 그랬더니 진짜? 그래.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 시험해봐. 그런 뜻에서 시험해봤죠. 네? 시험해봐. 그랬더니 이 녀석이 죽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시험. 그래서 네가 진짜로 안 행복하면 아빠가 팥빙수 한 그릇 더 사줄게. 그랬더니 손해볼 거 뭐요? 없잖아. 그래서 탁 떠서 아빠 먹어봐. 제가 땡큐. 그랬더니 이 자식이 그래. 행복해 안 해? 그랬더니 행복해. 한 그릇 더 사줄까? 먹어보고. 그래서 아빠가 네가 나누어 먹기만 한다면 매일매일 뭐요? 아빠가 팥빙수 사줄 때마다 한 숟갈씩만 준다고 약속하면 아빠가 네 사달는 대로 다 사주겠다. 그게 뭐요? 하늘 문을 열고 네게 복을. 이거야 바로. 아시겠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은 딸을 낳아놓고 자꾸 사랑 주기만 하니까 좀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딸 이름 부르면서 은혜야 일로 와. 아빠 뽀뽀 한번 해봐. 그게 11조 달라는 거요.
아빠한테 뽀뽀해주면 지도 행복해야 하네요. 11조는 은혜라. 여러분, 이래서 11조, 여기에 이 속에, 이 말라기에서 3장 10절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생명이요. 생명. 그래서 이 사랑을 느낄 때, 뭐 전류가 어떠니, 뭐 이런 거 배울 필요가 뭐요? 없죠. 사랑을 느끼면 사랑의 전류가 통해버려. 신경을 타고. 예. 그래서 11조는 주기만 하고 받기만 하는 수직 관계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빠한테 뭐요? 주면은 수평 관계가 되잖아. 예. 수직 관계만으로는 온전히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와 친구 수평 관계. 나 아빠도 얻어먹는 그런 입장으로서 아들을 주는 자의 입장에 올려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11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11조가 더 나올 겁니다. 그렇죠? 조건적으로 대가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품성. 이 마음이 궁극적인 우리 외부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해주는 외제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내제하는 자연치유력. 여러분, 우리 세상은 다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속에는 다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대로 따로 놀고 자연치유력은 자연치유력도 따로 놀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과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 권세가 뭡니까? 파워 아닙니까? 네. 힘이 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고 끝났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복잡하게 얘기해도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맺는 관계 속에서 모든 해답이 있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 학문을, 신학을 너무 숭상해왔습니다. 주님, 신학보다는 사랑의 그 능력이, 그 hold together 하는 그 위대한 당신의 힘이 우리 생활 속에서 임마뉴엘로 계시게 하는 그 체험을 통하여 당신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간다는 진리를 지금부터 끝까지, 마지막 날까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그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늦었습니다. 오늘 9시 40분. 잘 주무십시오.